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받게 된 나라바이오 대표 김일호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가슴이 따뜻한 기업이라는 경영 철학을 꼭 그 신념을 이룩하고자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잘하고 있고 벌써 이웃돕기 실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농약을 쓰지 않아도 가능한 희망을 제시하는 모두싹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네이버 인기 검색어 친환경 비료 부문 1위를 연속 막하고 있습니다. 와우. 또 모두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소비자 팬클럽이, 이색적인 팬클럽이 지금 곧 만여 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80, 90이 되신 그 노령에 이르신 농민들조차도 과연 우리가 이대로 농사를 지어도 괜찮을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먹을 건데 계속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밖에 없을까? 라고 아주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뒤로 미룰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모두싹은 사료 부문,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서 국내 선두를 달릴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수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배지를 달고 어디 나가면 자랑스러운 회사가 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제가 없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부문입니다. 나라바이오 김일호 대표. 모사모 회원 여러분, 모두싹을 사랑하시는 소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싹 TV 오늘은 서울 프레스센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오히려 소비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열심히 사업하고 돈만 잘 벌었는데 저렇게 국가에 공헌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참 기분은 좋습니다.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모두싹은 이제 모두싹으로 생산된 안전하고 기능성이 높게 나오는 고품질 농산물을 특화시켜서 홈쇼핑에서 알려드리는 홈쇼핑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모두싹의 새로운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CS팀장 홍지희입니다. 올 한 해 모두싹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에는 고객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모두싹으로 모든 농민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마케팅팀 김영래입니다. 저희 마케팅팀에서는 여러분들께 보다 유용한 정보를 시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2022년에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생산팀 차동준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두싹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첨단 생산 설비를 도입하여 2022년에는 더욱 좋은 품질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 5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1년의 모든 나쁜 일은 잊으시고 2022년 흑호의 해, 기운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의 품질 구매팀을 맡고 있는 노기봉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올해 저희 모두싹 제품을 넘치게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께 많은 많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품질 구매팀이 되겠습니다. 2022년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해외영업팀 정혜명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는 베트남,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국가로 해외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다양한 국가에서 모두싹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사료사업본부의 전진석 본부장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고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사료사업본부에서는 21년 모두싹 유황 단미 사료를 출시하였고 2022년에는 애완용 및 어업용 사료가 출시 예정에 있으며 현재 가동하기 위한 최첨단 설비가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022년은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싹 김일호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모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싹을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웃을 일이 없었던 한 해였었죠. 이제 금년에는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더라 이렇게 위안을 하시면서 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우리 모두싹은 초고속 자동화 생산 라인 그리고 모두싹이 그냥 좋다 하더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분주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과분하게도 코리아 헤럴드 등 언론사로부터 큰 상도 받았고요. 자, 이제 2022년 이민년에는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 우리 직원들의 그 숨은 노고를 취하는 마음으로 정말 뜻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모두싹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가슴이 따뜻한 기업, 이 경영 이념을 실현시키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싹을 믿고 조금 더 응원해 주십시오. 제품을 파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사용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답을 해드리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